와우, 시대가 들어오고 있어. 시대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. 안녕, 안녕, 안녕. 오랜만이네. 내가 방금 버블로 떨린다고 했는데, 방금 이거 빌라이브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해놓고서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긴장돼가지고 조금 망설이다가 버블로 이렇게 보내자마자 바로 켰어요. 바로 켰어. 바로 켰지. 오랜만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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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상빈이가 이렇게 이스테이 무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게 바다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. 바다 같은 푸른 옷을 입고 청량미 넘치게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, 여러분. 어때요? 좀 청량해요? 나 원래 파란 이런 하늘 색깔 옷 거의 안 입거든요. 근데 오늘 목걸이 어디 갔지? 목걸이 두고 왔네. 팔찌 어디 갔냐? 두고 왔네. 이렇게 원래 안 입는데 오늘 뭔가 여름에 맞게 좀 파랗게 바다 느낌 물씬 나게 이거 봤어요? 서창빈 혼자 라이브 하는 거 스키지 좋아하고 처음 본다. 이야, 처음이에요? 아, 나 되게 자주 오는 걸로 유명한데? 나 브이라이브 되게 혼자 자주 키는 걸로 유명한데 아닌가? 되게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럴 리가 없는데. 맞아요, 제가 자주 안 왔어요. 제 볼이 왜 발그레하냐고요? 그러게요. 볼이 왜 빨개졌나? 부끄러워서 살짝 빨개졌나 봐요. 그리고 사실 됐기도 원래 볼 터치가 있지 않나요? 됐기도 원래 여기 볼 터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뭐한건 아니고 살짝 붉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창빈이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? 저안 빠졌는데? 살 하나도 안 빠졌는데? 맞다, 케이스. 아, 제가 그 핑크색 케이스를 썼었잖아요. 쓴거 알고 있었나? 여기 스테이가? 네, 썼었는데 이거 내가 빌라이브에서 자랑을 하려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렇게 한 2주인가 3주를 썼어요. 근데 주변에서 자꾸 케이스 뭐냐고 물어보는, 내가 스테이한테 자랑하려고 우리 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끼고 다닌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못 버티고 이 저희 휴대폰 원래 본연의 색깔, 이 이쁜 이 실버 색깔로 돌아왔어요. 근데 저 핸드폰이 이 색깔인지 몰랐어요. 사고서 맨날 케이스 이상한 거 끼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벗기고 나니까 처음으로 제 핸드폰에 이거를 알게 됐네요. 몰랐는데. 아, 줏대 없다뇨. 줏대 없다뇨. 원래는 사실 그 데끼 그 그립톡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그 달려고 이게 잘 어울릴 수 있게 핑크 색깔 케이스를 산 건데 이거를 네. 그 데끼 그립톡을 제가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네. 관리를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를 다시 바꾸게 됐죠. 그런 비행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줏대가 없는 게 아니야.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그 하려고 했던 그 의도에서 어떤 안 좋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진짜 잘 어울리긴 했어요. 특히 그립톡이랑 그 핑크 케이스랑. 핑크 케이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줄게요. 버린 것 같기도 한데. 맞아, 맞아. 제가 얼마 뒤에 생일이잖아요. 얼마 뒤에 생일인데 방금도 아빠한테 연락이 오고 막
그, 저, 그, 생애 광고. 이렇게, 보시나 봐요. 주변에서 막 연락이 오나 봐요. 찍어가지고. 그래서 제가 지금 생일은 1년에 한 번인데, 스테이 덕분에 뭔가 몇 주 동안 생일인 기분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.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되게 많은 곳에서 제 축하하는 그런 글들을 봤다고 연락도 오고, 저도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도 막 보고 그러니까, 아, 되게 행복하더라고요. 네. 다 스테이 덕분이죠. 어떻게 그런 걸 다 일일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? 한 주기도 아니고. 너무 고맙단 말이야. 너무 고맙단 말이야. 타임스퀘어 왜요? 타임스퀘어 왜 봐요? 타임스퀘어? 타임스퀘어도 올라왔어요? 코엑스. 와우, 코엑스요? 창빈아, 우주폰 평생 쓸 거지? 아, 저 당연하죠. 우주폰 평생 쓸 거예요. 아, 물론 중간에 사과폰 잠깐 쓰긴 했었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이게 우주폰이 저랑은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주대자죠. 역시 주대죠. 역시 주대죠. 아, 그리고 제가 브이라이브 제목에 뭐 할래라고 했는데, 뭐 할래요? 우리 뭐 할래? 뭐 할까? 우리 뭐 할래? 뭐 할까? 뭐 할래? 우리 뭐 할래? 뭐 할 거야? 아, 창빈이랑 썸 탈래? 아, 이거 안 되는데. 썸 탈 거예요? 설레는구만. 결혼, 예. Yeah. 썸도 건너뛰고, 연애도 건너뛰고, 결혼 안 하고. 안 돼요. 제목, 주대자가 왔다, 어때? 아, 맞아. 아, 맞아. 최근에 막 트레일러도 올라오고, 저희 이제 컴백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되게 재밌죠? 나도 트레일러 보고 저는 솔직히 너무 웃었어요. 너무 웃겼어요. 내가 저렇게 찍었다고? 막 하면서. 너무 웃겼어.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더라고요. 그 대기가, 아, 생활 연기가 아주 뛰어났어.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트레일러, 아, 너무 재밌었어. 진짜 비하인드 썰. 사실 그 마지막에 용복이가 그 뭐 쏘잖아요, 맞죠? 뭐 쏘잖아요. 근데 그때 저희는 이제 그게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몰라요.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액팅, 이렇게 코치 해주신 대로 이렇게 숙이는 걸 막 했어요. 근데 영상에 되게 트레일러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진짜 뭔가 강렬하게 뭔가 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. 그땐 살짝 되게 웃겼거든요. 저희가, 어이씨, 이거 맞나?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. 근데 영상 보니까, 아,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셨던 거구나, 감독님이.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그 뛰는 거 있잖아요. 그 형보야! 형보야! 하면서 형보야 튀어! 형보야 피켜!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때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. 저희가 정말 열심히 뛰고, 아, 뛰다가 누구 넘어졌던 걸 기억하는데, 아닌가?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소리, 이거 스토리는 다 이해하셨나? 소리 괴물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우리가 뭔가 도망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뒤에 진짜 괴물이 오는 것처럼 뒤에 돌아보면서 리얼하게 계속 스키즈는 연기도 잘합니다, 여러분들.
액션 연기가 뛰어났어요. 네. 그걸 액션이라고 할 수 있나? 그 어이 괴물 두아 두아 이거 애드립이에요 여러분들. 원래 다른 대사가 있는데 그때 괜히 막 삘 받아가지고 막 했어요. 막 했죠. 진짜 재밌게. 아 맞다, 그 치즈도 진짜 재밌게 촬영했는데 치즈가 아직 풀을 공개한 그 그냥 딱 티저처럼 나왔나요 우리? 그래서 와우 치즈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. 되게 가사 유쾌하잖아요. 그거 되게 유쾌한데 뚜뚜뚜뚜뚜 웃겨, 머리가 아픈 게 웃겨, A급 감성이 웃겨 웃겨 치즈. 촬영, 아 이거 촬영에 그 녹음 가이드 녹음할 때 진짜 재밌게 했고 작업할 때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근데 노래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멤버들도 되게 좋아해요. 아 우리 아직 곡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말할게요. 멤버들이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. 아직 킬링 파트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세요. 나온 게 다가 아니다. 가사 재밌죠? 포스트잇의 비둘기 까치가 웃겨. 맞아요, 포스트잇에 그런 게 있었죠. 스포? 스포 안 해줄 거야. 스포, 왜냐면은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스포 하다가 안 돼요. 제가 또 그런 적절한 선을 잘 못 지키거든요. 스포하다 보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왜 앨범 나오잖아요. 스테이가 아 얘는 뭘 하는지 다 알게 됐다 그러면 약간 김 새는 거죠. 그러니까 스포는 여기까지. 체다 치즈 파마산 치즈 블루 치즈 발제빈드 끝까지 스포하는 모습 줏대 있다고요? 스테이가 책임질 거야? 스테이가 책임질 거면 내가 고민해볼게요. 근데 어떻게 책임질지도 모르고 책임진다고 하면은 아 그건 안 돼. 아 저한테 운전면허 제가 운전면허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제가 치즈에서 운전하는 거 나왔잖아요. 없습니다. 없어요 여러분. 아직 운전하기 무서워요. 아직 무서워요. 지금 항상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꼬박꼬박 매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? 없는 거 알면서 왜 물어봐요? 아 내가 면허 있어 괜찮아. 내가 진짜 옆자리에 앉으면 진짜 졸음 운전 안 해도 계속 말할 수 있는데 계속 옆에서 쫑알쫑알 진짜 피곤하지 않게 잠이 절대 오지 않게 계속 할 수 있게 필요한 말이에요. 멋있다 면허 있는 스테이. 강박 티저 봤냐고요? 아 오마이갓 그 두 분 저희 멤버 맞죠? 저희 멤버 맞아요?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아 섹시하더라고. 섹시한데 아 거울을 봤어요 내가. 그러면 아직 멀었어. 아직 백기 섹시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. 아직 멀었어. 장난이고 아 너무 그렇게 치명적일 수가 없어요. 근데 강박이 아직 가사나 막 이런 게 크게 공개는 안 됐잖아요. 이게 또 나중에
들어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.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깊어요. 뜻이 깊고, 이게 저희가 유닛마다 이제 저희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유닛마다 이제 그 송캠프를 했잖아요. 이렇게 유닛 정해가지고 되게 스택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거 어쨌든 색깔이 일단 엄청 다르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스택이 분명 좋아할 것 같아요. 분명 좋아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 유닛에 잘 맞는 옷을 입었고 그래서 아 우리 스택 이번에 아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? 그 행복해하는 거 내 앞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스택 행복해야 하는 거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뭐 승민이가 보고 있다고? 야! 보지마 보지마 형 혼자 하는 브이라이브 부끄러우니까 보지마. 제가 오늘 또 멤버들이 많은 응원을 해줬어요. 창빈이 형 뭐라고? 브이라이브를 한다고? 와 창빈 웬일이야 뭐 웬일이야 스테이 기다려서 당연히 해야지 이러고 왔어요. 큰 소리 떵떵 치고 왔는데 여기서 제목부터 뭐 할래. 아유 저한테는 많은 솔로 브이라이브 선배님들이 있어요. 그 분들의 브이라이브를 제가 염탐을 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. 배우고 있다가 뭐 중간중간에 잠깐이라도 뭔가 끼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리너 형한테 전화했나? 그러고 있어요.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뒤에서 스키즈 막내는 사실 창빈이지. 일단 이엔이는 아닌 것 같아요. 막내가 이엔이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. 이엔이는 생긴 것만 막내야. 이엔이가 고집도 있고 그리고 되게 줏대도 엄청 강하고 되게 형님 같아요. 이게 우리가 맨날 형님 형님 아 이엔이 형님 이엔이 형님 장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형님이에요. 그 뭔가 모를 위압감이 있는 멋있는 막내입니다. 멋있어요. 그래서 승민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? 아 창빈아 왜 갈수록 잘생겨져? 비법 좀. 아 자꾸 이런 댓글만 보이네. 어떡하냐 이거.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부끄럽게. 아 갈수록 잘생겨져? 비법 그런 거 없어요. 비법은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말 많이 듣고 좋은 말 많이 보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 그렇습니다. 골라 읽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딱 봤는데 그거 딱 보인 거예요. 그 댓글이 뭘 골라 읽어 내가. 어? 이 소중한 댓글을 다 읽고 싶은데 내가 굳이 그것만 딱 골라 읽었겠어요? 그거 아니에요. 그냥 딱 봤는데 있으니까 창빈아 볼 다 어디 갔어? 하루에 8끼 먹죠. 여러분 아무리 데껴도 하루에 8끼 먹을 순 없어요. 그리고 8끼 먹으면 저 진짜 대끼 안 대끼 넘어서요. 진짜 토끼가 0.01%가 될 수가 있어요. 저 살이 찌는 편이기 때문에 살이 막 안 찌는 편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승민이 보고 있다고? 승민이가 창빈이 그런 댓글만 골라 있는데 네가 뭘 한다 그래?
야, 네가 내 눈이야? 야, 네가 내 마음이야? 어? 네가 나냐고,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냐? 어? 어이가 없네. 아, 정말. 보지 말라고. 엘모가 뭐야? 엘모가 뭔데? 엘모가 뭐야? 엘모가 뭔데? 쿠키몬스터가 그런 거야? 나 찾아봐요. 지금 찾아볼까, 엘모? 만약에 진짜 별로다. 그러면은 이 친구! 아, 파란색 입어서. 아, 쿠키몬스터.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요. 인승이랑 전화해봐야겠다. 어디라고? 형 마음속이지. 뭘 어디야? 원래 마음속이야. 야! 응. 데키라 준비나 해. 형 저녁 먹었어? 아직 못 먹었어. 아, 나는 찜닭 먹었는데. 잘했어. 맛있겠지. 야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승민아. 형도 저녁 꼭 챙겨 먹어. 그리고, 그래? 그리고 나 데키라 끝나고 갔는데 자고 있으면 깨워버릴 거야. 이 데키라 끝나고 와도 앉아. 승민아. 까불지 마. 야. 멍해봐. 멍해봐. 쉽게, 그렇게 쉽게 해줄 것 같아? 멍해봐, 빨리. 나 빼고 찐빵 먹었잖아. 자. 이따 오자. 자식이 말이야. 형이 해보라면 해야지. 어디에? 말대답을 턱 이러고 있어. 자식이 말이야. 승민이가 꿀을 하네. 여러분, 꿀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. 꿀을 누가 이래요. 누가 컹 이래요. 그건 꿀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리노가 토끼 0.00을 퍼래? 지 얘기하는 거죠? 나 말고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. 아, 전해달래? 아, 리노도 보고 있다고? 오늘 왜 테키라 그 진행 두 명이 왜 이렇게 오늘 날 신기를 건드려? 응? 왜 그래? 해볼까? 아. 전화를 안 받네? 전화를 안 받아. 예상했어요. 네. 이분은 전화 안 받을 줄 알았어. 아, 아주 둘이 평소엔 아주 가관인데 이렇게 날 몰아갈 땐 아주 영원히 단짝이네.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, 둘이. 끊는 게 이해가 안 되네. 아, 어이가 없네. 옆에 김승민도 있을 거예요. 이것도 김승민이 붙이겠다. 받지 말라고. 민호 형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제가 전화하면 어느 정도 받아요. 근데 얼마인데? 놀릴 땐 쿵짝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. 근데 스테이도 놀릴 때 쿵짝 엄청 잘 맞잖아요. 장빈아, 어깨 자랑 좀 해줘.
딱히 어깨가 그렇게 어깨가 부각되는 옷을 입진 않아서. 근데 진짜 노력이 된다는 거를 최근에 깨닫긴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어깨가 커지긴 하더라고. 어깨 커져. 참 리노가 단짝이라는 말 취소할. 진짜 다 보고 있어 리노? 아, 평소대로 해. 안 보냐 원래. 아, 상당히 기분 나빴다고? 전화 승민이가 안 붙이겠다고? 알았어, 취소할게. 어, 많이 화났나 보네. 형, 아우 형 화났어? 미안 미안. 뭐 내 방송이 뭐 스키 지금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블라 비켰는데 스키지 대신 전해드립니다 지금. 승민이 삐졌다고? 걘 삐져도 돼. 근데 니네 형 삐지는 건 좀 감당이 안 돼. 니네 형 삐지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할 건데 승민이 삐지는 건 뭐 괜찮아. 걔는 삐져도 돼. 근데 아 리노 형은 감당 안 돼. 스테이도 잘 하지 않아요 리노 형? 리노 형 삐지면 하루 피곤해져요. 시끄러. 리노 삐지면 어떠냐고? 진심으로 삐졌을 때 얘기해줘요? 아니 삐진 척 했을 때 얘기해줘요? 진심으로 삐졌을 때, 삐진 척 했을 때 자이? 리노 형이 진심으로 삐지면 삐진다고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. 진짜 예민해지고 진짜 화났을 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. 아무 말도 안 해. 그러면 기운이 이렇게 어두워져. 다할 수 없는. 아무도 말조차 걸 수 없는. 그리고 장난으로 삐졌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삐짐이 올라왔다. 아 근데 형은 되게 극단적이라서 그건 없어. 적당히 삐지고 이런 건 없고 삐지면 확 삐지고. 그렇지만 리노 형이 평소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대하는 거. 하나 그냥 무시. 아무 말도 다 필터. 다 필터링. 아니면 진짜 애정. 진짜 애정 표현 많이 하기. 애교까지 부리고 스킨십하고 그런 사람 딱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차라리 두 번째가 낫죠. 네, 차라리 두 번째가 낫죠. 리노 형 애교 많아요. 리노 형 애교 많아요. 그거 기분 좋을 때. 애교 부릴 때 기분 좋을 때. 아 멤버들 삐졌을 때 다 말해주라고. 막내부터? 막내 아이. 이혜니는 삐지지 않아요. 삐지지 않아. 이혜니는 속상한 게 있다? 울어. 이혜니는 속상한 게 있으면 울어요. 이혜니는 속상한 게 있으면 우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울보는 아니고 진짜 강하는데 얘는 삐지는 거 본 적이 없어. 근데 딱히 멤버들이 삐진다고 할 게 없네. 삐진다고 할 게 없는데 삐지는 멤버가 없네 생각해보니까. 저만 좀 삐지는 것 같아요. 나만 삐지는 것 같아. 멤버들 한 명도 안 삐져요 생각해보면. 아니 내가 모르는 건가? 제가 좀 삐지는 것 같아요. 리노 형도 삐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리노 형도 삐지는 성격은 아닌데 화났을 때 그래, 화났을 때는 있겠다. 오 화났을 때 이혜니 화났을 때 무섭지. 이혜니가 화났을 때 무섭고 승민이 화났을 때도 무섭고
무섭. 연보 변했을 때도 무섭. 아, 변했을 때 무서운데? 변했을 때 무서운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엔이는 화가 난다. 그러면은 할 말 다 해요. 아, 할 말을 안 하는 애인데 딱 할 말 딱 하나 전곡을 찌르는 말 그걸 딱 하나 해요. 그러면 화났구나. 승민이 애가 승민은 화나면 뭔가 애가 섹시해져요. 승민이는 뭔가 화나면 평소에 순진 그게 아니고 좀 섹시해지는 것 같아. 그리고 용복이는 용복이 화가 난다. 용복이는 약간 화나면 약간 얘기로 이렇게 풀는 스타일. 이렇게. 승리도 되게 이렇게 잘 풀려고 하는 스타일. 그리고 현진이는 현진이는 화난 걸 잘 못 봤네. 근데 동생들이 화를 내면 되게 귀여워요. 귀여우면서 조금 무섭다. 왜냐면 보통 화내는 이유가 저 때문이거든요. 왜냐면 제가 많이 깐족거리잖아요, 동생들한테. 그래서 동생들이 화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저인 것 같아요. 좀 적당히 까불어야 되는데.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내가 나인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뭔가 00년생 애들끼리는 딱히. 아, 00년생 애들끼리? 그러게. 아, 근데 우리끼리는 뭔가 되게 뭔가 잘 푸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아, 물론 잠깐 말을 안 하는 정도? 그거 말고는 딱히 그게 없어요. 마찰이 있다고 해도. 한이는 어떠냐고. 한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. 조용해져요. 조용해지고 화나면 조용해져. 그 사과 먼저 잘 못 다가오는 스타일. 근데 다가가면 울면서 막 다가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먼저 다가가지 못하지만 다가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울면서 그러는. 되게 귀여워요. 저요? 저 화나면 그 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창빈이 형이 진지하게 화났을 때, 장난으로 화났을 때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랬어요, 저한테. 근데 가끔 이제 승민이는 그걸 직접 물어봐요. 어? 형 구분하기 어려웠어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. 그러면 어? 그래가 저 방금 장난이었는데 약간 이런 이렇게 약간 하는데 제가 약간 정색을 하고 있거나 그런 화난 표정이 신경을 잘 안 쓰면은 드러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더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러는 편이에요. 되게 더 발랄하게끔 하고 그러는 편인데, 왜냐면은 이러고 막 세게 입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? 무슨 일 있나? 평소에 되게 밝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 있나 막 이래요.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. 고민이 많았는데 제 동생들이 구별하는 창빈이 형의 화난 진짜 화남과 가짜 화남, 장난으로 화남 있더라고요. 가짜로 화났다. 한이가 얘기해 준 건데 가짜로 화났다. 창빈이 형은 가짜로 화났으면은 어 형 미안 형 화났어 이러면은 뭘 화나 아니야 뭔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일단 그 톤. 근데 진짜로 화났다. 어 형 미안 화났어? 뭘 화나 막 이런 느낌이래요. 약간 그 차이가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아 내가 그랬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습니다. 화나면은 일단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막 아 이렇게 화내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화나면은 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. 그리고 조곤조곤 풀고
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화나는 선이 되게 높아요. 그 선이 여기가 딱 차면은 엄청 딱 폭발을 하지만 그 전까지 엄청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. 장난으로는 화가 많아요. 형들 어떠냐고? 형들 화났을 때 찬이 형도 말이 없어져요. 말이 없어지고 나중에 가서 찬이 형한테 형 뭔 일 있어요? 저도 근데 그 동생들한테는 동생들이 화나 보이면은 동생들한테 뭔 일 있냐 이렇게 듣고 먼저 다가와서 이러는데 형들이 화나 보인다? 안 다가가요 제가 그냥. 그러다가 뭔가 가끔 아주 가끔 제가 가서 아 형 뭔 일 있어요?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때서 딱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. 찬이 형 그런 느낌. 리노 형도 완전 그런 느낌. 형 뭐 다 비슷해요? 느낌이 다 비슷한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마다 이제 사람 그 사람 멤버마다 이제 그게 다른 거지. 다 비슷해요. 다 같이 싸우면 다 같이 싸운 적이 없어요. 다 같이 싸우면 진짜 조용하겠다. 예전에 저랑 진짜 예전에 오늘 왜 이렇게 싸운 얘기만 하는 거야? 근데 물론 그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런 다툼이 있고 이래야지 훨씬 더 끈끈해지고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.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게 진짜 더 가족 같고 진짜 형제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팀워크가 좋다고 전 자부심을 항상 느끼거든요. 멤버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 라는 걸 항상 느끼는데 그... 뭔 얘기하다 그랬지? 아 맞아 예전에 한이랑 옛날 숙소에서 싸웠을 때는 그때는 고래고래 싸웠어요. 고래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하면서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푼 적 없죠.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. 근데 공공이들이 창빈이 화나면 눈에 띄면 안 된다 했잖아. 그럼 너무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. 아 근데 물론 동생들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. 하지만 저는 되게 금방 식어요. 말했잖아요 막 동생들이 예를 들면 안아준다거나 막 그러면은 진짜 금방 돌아와요. 화가 딱 났다가도 되게 금방 풀려요. 그리고 동생들이 그걸 잘 이용해 먹어. 하니 진짜 걔 약간 영리한 친구. 날 자꾸 어? 짜식이 말이야. 내 울음이 약한데. 아 제가 좀 스킨십하면 진짜 풀리는 것 같아. 안아주면 풀려요. 어떻게 됐어 안아줬는데 나 이럴 수 없잖아. 안아주면 얼마나 따뜻해져 마음이. 한이는 왜 못 안게? 아 근데 이게 옛날 일이지. 나 한이 진짜 많이 안아요. 요즘 들어서 오히려 더 애가 되게 귀엽더라고요. 오늘도 뭐 하고 왔는데 여기 누워 있는데 여기가 되게 귀여워요. 여기 되게 귀여워가지고 아 이렇게 강아지 다루듯이 했는데 귀엽더라고요. 내가 보면 볼수록 귀여운 매력이 있어. 그래서 아 내가 한이를 자꾸 이렇게 한이만 막 안 안아준다 이러는데 오히려 한이가 제가 안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되게 익숙해지라고 많이 안고 있거든요. 많이 스킨십도 하고 물론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안 그러긴 해요. 근데 요즘 들어 창빈이의 스킨십 1호 대상은 아 1호 대상은 거의 뭐 승민이지만 승민이 이혜니? 뭐 현진이? 아 뭐 아 그렇네 한이한테 좀 들어가는구나. 아 미안하다.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. 아 맞다 오빠 뮤플리 사재기 때 어땠어요? 그 아 제가
아, 그 몰카. 와, 이거 비하인드. 와, 나 진짜 모르겠어요. 제가 항상 부당한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못 참는 편인데, 그때는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당하게 다 느껴서 계속해서 좋게 이렇게 잘 말하고 싶었지만, 부상한테도 느꼈기 때문에 몰카였지만, 그래서 너무 뻘쭘했죠. 너무 내가 아나 바본가 싶었고, 아나 되게 요즘 따라 내가 눈치가 원래 되게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눈치가 되게 둔한 것 같아요. 잘 속아, 잘 속아요. 왜 그럴까? 그때 그래도 많이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했죠. 감사했어요. 저 진짜 눈치 빠른 줄 알았어요. 너 눈치 없다고요? 눈치 엄청 빠른데. 아니, 눈치 엄청 빠른데 왜 지금 요즘 들어서 되게 눈에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? 원래 갈수록 눈치가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릴 때 눈치가 없고 철없고 이런 건데 갈수록 눈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. 슬프다. 편집 안된게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닌데, 나 눈치 빠른데? 멀티는 안 되는 건 맞아요. 아, 그게 눈치가 없는 건가? 멀티 뭐 하다 보면 막 주변에 그걸 못 차리, 정신, 눈치 못 채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. 뭘 나이가 들어가. 아, 여러분, 근데 제가 요즘 23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. 내가 23이라니. 그 고등학교 졸업식의 그 영상이 엊그제 같은데. 벌써 막내도 졸업한 지 졸업을 했고, 우리 찬이 형은 반오십이 되어 가고 있고. 네. 그렇네요. 근데 스테이랑 같이 나이 드는 인생 정말 행복해요. 같이 함께 늙어갑시다. 뭐야, 13살 아니었어? 아, 나 이런 것도 나 진짜 착각한단 말이에요. 아니, 제가 어려 보이는, 나 이거 진짜 궁금해. 와, 나 진짜 솔직하게 궁금하다. 제가 어려 보이는 편이에요? 아니면 나이에 딱 맞는 편이에요? 아니면 늙어 보이는 편이에요? 더 들어 보이는 편인가? 아니면 어려 보이는 편인가? 솔직하게 얘기해줘. 솔직하게. 어려 보이지. 어려 보이지, 봤어. 어려 보여. 애기 같아. 나이에 맞지. 응, 솔직해. 솔직해. 좀 들어 보이는 편이지, 그게. 뭐가 좋아? 뭐가 좋냐고요? 정말 솔직하게, 진짜로. 아,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듣기 싫은 걸 들으니까. 오케이. 3개월인 줄형안 솔직했어, 이건. 20대 초반 같아. 좀 어려 보이지 않나? 딱 맞아 보여. 그냥 딱 맞아. 그래. 나이 같죠? 네. 쌩얼은 뭐요? 쌩얼은 어려 보여. 오, 좋은 말인데? 쌩얼이 어려 보인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? 동안이다. 성숙해 보여. 고딩 같아요. 아이고. 아, 기분이 막 좋아져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좋네. 생활은 한 5개월 정도. 아, 스테이 좋아해서 미안. 되게 좋아하네. 언젠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언젠가. 2023년생 같아는 뭐예요? 아직 안 태어난 건가요? 지금 2021년이죠.
2003년생. 아, 창빈이는 라우드 봐요. 어? 저 어, 최근에 최근 거 봤어요. 아, 너무 잘하던데? 너무 잘해.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. 내가 그 나이 때 혼자서 그 무대를 그렇게 꽉 채울 수 있나? 있었을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너무 잘하더라고. 아, 요즘 너무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. 라우디 신민은, 아, 그거 봤어요. 애기 귀엽던데 진짜. 그리고 잘하고. 신민이 애기 버전 느낌? 파랑은 입으니까 그냥 초등학생. 초등학생. 어? 아, 귀걸이 내 거 아니다, 이거. 귀 몇 살 때 뚫었냐고요? 저 귀 몇 살 때 뚫었더라. 중학생 때 뚫었나? 한쪽 귀를? 왼쪽 귀는 뚫은 지 오래됐고. 근데 왼쪽 귀는 어쨌든 학교에서 그때 빼고 막 이러라 그래가지고 뚫었다가 막혔다가 다시 뚫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예전 다시 성인 돼서 제대로 다시 뚫고 막 이런 것 같아요. 근데 처음 뚫었을 때 손으로 뚫었던 기억이 나요. 왼쪽 귀 피 많이 났었는데 그때 귀 뚫을 때, 와, 처음 뚫었을 때 되게 아팠어요. 손으로 뚫어가지고 뚫는 거. 근데 그렇게 안 아파요. 안 뚫어봤어요? 뚫어보는 거 추천. 생각보다 안 아파요. 주사 맞는 느낌? 물론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안 좋은데, 관리만 잘 하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. 그냥 손으로. 아, 요즘 누나랑 친누나랑 신녀랑 연락 자주 한다고 하면 뭐 맨날 해야지 자주, 그건 아니지만, 맨날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해요. 막 누나한테 어디냐, 뭐하냐, 숙소다, 막 전화를 해서 막 고민 상담도 하고. 누나랑 자주 연락하죠. 누님 너무 내 스타일이야. 우진아? 우진아 인기 많더라고요. 내 현실에서도 인기가 많답니다, 여러분. 줄 서세요. 우리 친누나가 현실에서도 인기가 많아요. 제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인기가 되게 많아요. 제 친구들 장난으로 유전자 몰빵이다 막 이러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, 적당히 50대 50을 가져갔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, 나한테 줄을 서요. 나한테. 나한테 줄 서야겠네.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남았네. 우리 그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, 여러분들. 기대해 줄게. 아직 많이 남았어. 누나가 좀 닮았냐고. 아, 닮진 않았어. 성격은, 아, 성격도 안 닮았네.
뭔가 저는 막 이런 느낌이고 누나는 그걸 중재하는 느낌. 저희 아 누나랑 아빠랑 좀 닮았고 성격이 저랑 누나랑 아, 엄마랑 좀 닮았어요. 엄마가 애교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엄마를 좀 닮았고 성격은 누나가 아빠를 닮은 조금 무뚝뚝한 근데 정은 되게 많고 약간 그런 느낌? 오징어 동상 가리킨 거 진짜 웃겼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웃겼는데 웃겨요 여러분 웃기더라 어우 방금 누나 본명 말할 뻔했어 원래 첫째가 애교가 별로 없대요 아니 그런 거 우리 진짜 애교 뭐 바깥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애교 없어요 제가 오히려 애교를 좀 많이 부리지 누나는 애교가 없는 나한테 근데 되게 절 좋아합니다 그게 느껴지는 애교는 아니지만 그게 느껴지는 그 표현을 많이 해요 오늘은 랩 강의 안에 킹덤에서 한 무대래 뭐가 있었을까 아 제가 킹덤에서 했던 랩 중에 저도 사실 되게 벅찼던 랩이 있어요 그게 기도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네가 어떻게 생각해서 숨쉬기도 벅차 피를 토해내는 듯한 간절한 외침이 너에게 대할까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기도라는 바라 피를 토해내는 듯한 간절한 외침이 너에게 대할까 말 다 할 수 있을까? 앞에가 이거구나 근데 이게 춤을 열심히 추고 동선 이동까지 달려와야 되거든요 달려오자마자 거의 바로 시작을 해요 그 랩이 브릿지 동안 달려와가지고 딱 실행하는데 야 그게 진짜 숨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연습할 때 그거 진짜 많이 신경 써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게 빠르기도 빠른 건데 저는 사실 숨을 쉴 때 랩할 때 숨 쉬는 게 가장 힘들 숨이 되게 부족해지는 게 긴 랩은 차라리 금방 해요 그 길게 그냥 적당히 막 이런 턴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진짜 길게 할 수 있어요 숨을 근데 이 복압을 이용해서 탈 수 있을까? 막 이런 랩 있잖아요 그런 랩들은 길게 못해요 대신 한 번의 임팩트가 필요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지만 그만큼의 임팩트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 랩이 길기도 길고 스피드도 있는데 톤은 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진짜 과부하가 빡! 와 랩하기 이렇게 힘들다고? 제가 짰지만 이렇게 힘들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랩을 짜고 나서 녹음 정도 가이드 녹음 정도 하면서 연습이 다 되거든요 외워지고 근데 그거는 연습을 제가 직접 따로 랩 연습이라는 걸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,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톤과 그 발성으로 그 길고 빠른 랩을 하기가 그러면서 박자 그리고 애들 애드립 하고 있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인이어에서 내 목소리 체크해야 되지 애들 애드립 맞춰야 되지 박자 맞춰야 되지 가사 안 까먹어야 되지 새로 짠 랩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뿌듯했던 거 그건 이제 신뚜두뚜두 그거는 이제 사실 이런 비하인드 그 예를 들면 그 저희가 보통 저희 컨셉이나 이런 것들 편곡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저희 의견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실현이 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번 그런 의견들이 조금의 반대가 좀 있었어요 뭐 편곡 방향이나 뭐 BPM적인 것도 그렇고 뭐 곡 선정, 뭐 컨셉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반대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설득하고자
편곡이 나온 상태에서 왜냐면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각이 나와야 되거든요. 아 이런 건 얘네가 이렇게 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날 10시쯤인가 오전 10시쯤인가 회의를 하고 아직 조금 반대가 있어서 이거를 오케이 증명하자 우리가 직접 들려드리는 게 낫겠다 하고 그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? 6시까지 신뚜두뚜두 그 가이드를 완성을 했어요. 근데 그걸 보내드리고 아 그게 딱 만들고서 와 이 정도면 됐다 와 딱 확신이 있었고 그걸 딱 보내드렸는데 어?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와 이렇게 살릴 줄 몰랐다 이렇게 만들어낼 줄 몰랐다 하면서 되게 스키즈스럽고 그런 방향으로 갈 줄 몰랐다 하면서 되게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PD님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행이었고 되게 자신 있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무대를 했죠 그때. 그리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 너무 아 그땐 진짜 목을 다 썼던 것 같아요. 항상 가이드 녹음을 하면은 목이 가요. 가이드 녹음을 하면은 진짜 가이드에 혼신을 다하거든요. 보통 가이드라고 하면은 되게 러프한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가이드부터 딱 내가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고 싶어요. 저희 쓰리아스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이드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편입니다. 그래서 가끔 본 녹음할 때 가이드의 녹음 퀄리티가 좋으면은 제 파트나 이런 걸 다시 또 따로 녹음을 안 하고 가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.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이드에 그만큼 본 녹음이라 생각하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는 편입니다. 킹덤 우승하고 피디님 반응 일단 매 무대마다 항상 정말 조언이랑 피드백 항상 다 해주셨고 그리고 되게 열정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. 근데 우승하고 나서 너무 축하해 주셨죠. 너무 축하해 주시고 진짜 저희를 많이 애정하시는 게 느껴졌죠. 그리고 되게 믿고 맡겨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지금도 그래요. 너무 감사해요. 항상 믿어주시는 거에 대해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. 왜 연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이건 약간 아쉬운 건 또 있어요. 그 킹덤을 하면서 그게 있잖아요. 경연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핏대가 이렇게 빡! 아 핏대는 물론 안 보이지만 목에 핏대는 보이진 않지만 그 제 속 안에 핏대는 빡! 올라와 있는 상태로 항상 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좀 느슨하고 좀 풀어진 랩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경연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뭔가 경연이라는 걸 좀 내려놓고 좀 다양한 모습의 랩들을 들려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근데 물론 임팩트를 세게 주기 위해서는 딱 그런 퍼포먼스형 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 근데 빈이 이제 핏대 보이냐? 아 핏대 안 보여요. 아 핏대가 안 보여. 아니 핏대가 안 보이지? 세게 힘을 줘도 안 보여. 핏대 그거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? 핏대 하지만 저한테 핏대가 없지만 줏대가 있잖아요.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? 주태가 있습니다. 뭐 체지방률 목을 쳐봐 아프죠. 목 치면 빗대 체지방률 괜찮아요. 빗대 없어도 돼. 난 주태 있으니까 괜찮아요. 아 근데 벌써 한 시간이 됐구나. 근데 이런다니까 내가 진짜 말을 하고 시작하면은
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처음에 봐봐요. 브이라이브 딱 처음 키고서 뒤에 가서 보는 창빈이의 그런 텐션과 모습은 되게 다를 거예요. 처음 키면은 되게 주눅들어있지 않아요? 되게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나중에 가서 끝에 보면은 이렇습니다. 네, 신기하네요.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요. 현이빈이 해달라고요? 아 뭐 조만간 해야죠. 조만간 해야죠. 그리고 저 그것도 봤어요. 주대자도 봤는데 그 해골물인가? 그 뭐 언유대사 해골물인가? 그 고데기 진짜 바보 같더라고요. 그 친구는 그 고데기 끄고 그거 했던 친구 있잖아요. 그게 진짜 바본 거예요. 그걸 모르고 그러냐 그냥. 아 진짜 걔는 또 바보야. 바보. 그건 바보라고 해야겠다. 꿀멍집 알았어요. 여러분 그래도 아 뭔가 생일 전에 그래도 꼭 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오늘 뭔가 하고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. 여러분 잘한 건 아니에요. 네 잘한 건 아니에요. 너무 늦게 왔죠? 너무 늦게 오긴 했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. 네 그러면 제가 또 뒤에 뭐가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맞다 이거 끝나고 데키라 지금은 데키라였어요. 아 이거 제목 데키라로 할걸. 아 그걸 까먹었네. 제목 데키라로 할걸. 데키라로 하고 다음 딱 데키라 끝나고 데키라 딱 보면 되잖아요. 아 그걸 내가 깜빡했네. 아 저 데키라 아 오늘 안 하죠. 여러분 어쨌든 앞으로 나올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컴백도 기대해 주시고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주시고 이제 킹덤위크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네 다 기대해 줘요. 그러면 장면 갈게요. 여러분 갈게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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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